살면서 고맙고 그리운 분들도 참 많았을 텐데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고마웠던 분께 편지를 쓴 것을 한번 듣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에요? 아,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요. 유일하게 저 혼내주셨던 선생님이 이분이셔서. 그 선생님 성함이? 경기천 선생님. 경기천 선생님께서 본인을 유일하게 혼내줬어요? 네. 그동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냥 제가 학교에 나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고 막 저 찾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은 저 막 찾아주시고 걱정해주시고 해주셨던 선생님이라서 나 편인데.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몇 학년이죠? 네, 20살이요. 20살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못 봤던 우리 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경기천 선생님께 지금 고마움의 편지 한번 저 읽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천 선생님. 이제 한겨울도 다가고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5년이란 시간이 흘러서야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습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매일 지각해서 복도에 꿇어앉아 있고 수업 시간이면 잠자기 바쁘고 내 맘대로 학교도 안 나가고 담배 피우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기나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그땐 그런 내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창피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렇게 겨우 중2라는 시간을 보내고 중3 때에도 똑같은 그런 생활들로 결국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게 지금은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땐 그렇게 싫고 재미없었던 공부가 요즘은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혼자서도 공부해요. 선생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사랑해요, 귤쌤.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지올림. 우리 저 학생이 선생님께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선생님 생각을? 네, 엄청 많이요. 그래요? 선생님 성함이? 경기천 선생님.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경기천 선생님이요. 좀 더 크게요? 경기천 선생님이요. 경기천 선생님! 자, 이제 앞으로 오세요. 저기! 같이 서주세요, 앞에 옆에. 지금 이곳까지 선생님이 올 줄은 몰랐지요. 네. 예. 어때요, 선생님 뵈니까? 선생님. 아니, 우리 저 학생 기억나시지요, 물론? 네, 기억납니다. 예. 선생님께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많이 놀랬죠. 그러니까 저를 찾을지도 몰랐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기 그랬구나. 아니, 도대체 어떤 제자로 기억하셨어요? 친구 좋아하고요. 네. 자는 거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요. 자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활달해서 문제인 그런 친구죠. 근데 여기 이제 소년원에 있던 얘기 듣고는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을 뵙고 싶고 그리워한다고 편지를 썼어요.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전에 그 편지 읽는 걸 봤는데요.